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.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점도 있지만 민주당과 경쟁할, 이렇다 할 정당이 없었던 이유가 큽니다.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시장 민주당 이용섭 후보 87%, 전남지사 김영록 후보 77%.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.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광주 득표율이 61%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0%를 기록한 것과 대비됩니다.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전남 정당 득표율이 30%, 국민의당 47%로 국민의당이 더 높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역시도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고성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의 압승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.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.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투표를 했습니다. 그 촛불 이후에 어떤 그런 그 민심들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민주평화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. 6.13 선거 결과 광주 전남 지방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. 견제와 비판 기능이 실종되면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